안녕하세요. 옷도둑 임꺽정입니다. 오늘은요, 남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절기 아우터 중 하나죠. MA1 마원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마원은 일명 대륙의 실수라고 하죠. 브론슨의 마원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마원 같은 밀리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옷들을 살 때는 어느 정도 그 오리지널을 이해하고 복각을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사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제가 막 너무 근본 타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판을 복각을 한다던가 그 원판에서 재밌게 재해석을 한다던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마원을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냥 현행으로 나오는 아무 브랜드에서나 나오는 마원을 사고 싶진 않았고 조금 그래도 뿌리를 오리지널에 두고 있는 그런 마원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물망에 오른 게 알파인더스트리였습니다. 이 알파인더스트리는 유명하죠. 군납을 했던 업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알파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조금 힙하고 그 옷 자체도 뭔가 조금 캐주얼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으로 봤던 거는 버즈릭슨이었습니다. 버즈릭슨은 변태적인 복각률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버즈릭슨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원 하나에 100만원 돈을 태울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열심히 인터넷 세계를 모험을 했죠. 나를 위해 딱 맞는 마원이 어디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막 쓰시고 다녔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야, 이게 놀랍게도 브랜드 룩북 사진이 아니고 그냥 구매 리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서 먹잇감의 냄새를 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론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이드 인 차이나나 어떤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론슨이 중국 브랜드라 해서 솔직히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중국 브랜드라고 걸으면 안 될 브랜드더라고요. 브론슨도 오리지널을 복각하는 데 있어서 진심인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마원도 오리지널을 복각한 버즈릭슨을 복각한 브론슨의 마원입니다. 버즈릭슨의 마원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복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브론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완전 오리지널 원판을 집에 소장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전투용으로 이 브론슨을 많이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저보다 깐깐했으면 깐깐했지 대충 아무거나 입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뢰도가 확 상승을 해갖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이고 고퀄리티의 옷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돈을 날려도 제 돈을 날려야지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론슨의 마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MA1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투기 조종사 자켓입니다. 원래는 일명 무스탕이라고 불리는 B3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입었는데 이 가죽으로 된 자켓 특성상 방풍 방습이 안 되고 또 이제 높은 고도로 올라갔을 때 흘린 땀이 자켓에 붙어가지고 얼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전투기를 딱 이렇게 타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옆에 유리로 쫙 되잖아요. 이 위고 아래고 적군 전투기가 막 날아다녀갖고 막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무스탕류 자켓 특성상 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헬멧까지 쓰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방풍 방습과 이 고개 돌리기 편한 MA1 자켓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분들도 뭐 탑건 같은 그런 파일럿 영화들을 보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거의 뭐 전쟁 영웅이겠죠. 파일럿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파일럿들이 입었던 이 MA1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완전 유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뭐 펑크족이나 바이크 타시는 분들까지 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MA1 자켓이 우리의 일상에 아주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브론슨 MA1 자켓을 입고 왔으니까 이 MA1 자켓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미 공군 마크부터 해서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거랑 이 양쪽에 이거랑 이게 전투기를 타서 산소호흡기를 고정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하네요. 전투기를 안 타봐서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지퍼도 고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쓰이는 YKK 지퍼가 아니고 타일론 지퍼가 쓰였고요. 이제 이 시보리도 보시면 점점 앞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그 시보리 있죠. 그 시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각 아이템답게 기장이 요즘 나오는 현행 MA1보다 조금 짧습니다. 앞면입니다. 옆면이고요. 뒷면입니다. 제가 지금 방에서 찍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되게 덥습니다. 내장재가 두께감이 꽤 두껍거든요. 울 40에 폴리 60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안에 뭐 니트나 스웨셔츠 같은 걸 입으면 막 엄청난 한파는 조금 무리겠지만 웬만한 겨울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위트가 하나 있습니다. 총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소소한 재미. 이건 길 가다가 누구 싸야 될 수 있으니까 넣어놓고. 이제 참고삼아 사이즈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키가 183에 몸무게가 83kg, 83, 84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X 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보통 입으시는 사이즈에서 한 치수 업 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맞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옷 같은 거 살 때 싸든 비싸든 그 가격값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MA1 자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기까지 브론슨의 MA1 자켓이었습니다.